야, 큰일이 났네요. 하반기에 요거와 비슷한 뭔가 기업이 뭔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 관련된 업주분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보였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팀원 위메프 사태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. 네.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좀 걱정이 됩니다. 네, 일단은 참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뭔가 이슈가 많았죠. 나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대책도 내놓고 그때도 제가 상반기에 전세 사기 그런 거 날 때 하반기에 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날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하반기에 관련된 또 일사들이 좀 펼쳐졌습니다.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고 앞으로 정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진짜 큰일이 났네요. 이게 보니까. 자,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대책은, 이제 수습은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말씀을 하시는데, 아,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, 전세 사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티모 UMF 때도 그렇고 사실상 어느 정도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나라에서 뭔가 지원금이 들어가서 불을 끄는 형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 주시하고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는 게 중요한데 전세 사기 때도 그렇고 티몬 UMF 때도 그렇고 지금 너무 이렇게 다 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그리고 일단은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요거와 비슷한 뭔가 기업이 뭔가 부도가 난다거나 또 다른 일사로 좀 뭔가 번지면서 또 관련된 업주분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보였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보면은 그 2021년도에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폰지 사기 뭐 그렇게 말을 하죠. 지금 티모 위메프 요 사건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폰지 사기의 어떠한 전환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생각을 하는 게 뭐 우리나라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한 번씩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참 사기꾼들이 살기도 좋은 나라다 그런 말을 한 번씩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자 요걸 보면서 참 그게 우스갯소리가 되는 부분인가 진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 피해를 받는 건 항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쵸? 자 그래서 좀 요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번에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경영 해계 관련해가지고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어쨌든 피해를 엄청 막대한 피해들을 그쵸.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네. 이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서 다 해결이 좀 잘 될지 해결이 될지 네. 자,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100%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한 70%, 80% 내에서 뭐 국가적인 자원이 들어가든 이제 TMF 관련해가지고 뭔가 청산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습이 되든 업주분들이 한 70%, 80% 정도는 어느 정도 수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관련된 지금 일사를 진행하시고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. 근데 뭐 80%도 사실상 참 어렵죠. 그게 지금 뭐 한 푼이 아쉬운 부분에서 80%가 뭐예요. 그렇죠? 100%, 200% 받아도 그 점진적, 신체적, 마음적인 위안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습이 된다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참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지 않도록,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다른 또 펀지 구모, 이런 사기, 뭔가 기업들의 뭔가 비리 이런 거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범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